Base is under attack. Let's move. The gear circuits to be flawed. Ah, 한상봉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패자 부활전을 펼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김민재 선수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선과는 인연이 참 깊은데 본선! 자, 2009년에는 김민재 선수의 본선 무대에서의 경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여기 관문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한상봉 선수 스타일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그곳으로 붙여서는 안 되겠죠. 승률이 나와야 됩니다. 자, 김민재 선수, 한상봉 선수의 살아남기 위한 패자 부활전 대신에 있어서 보겠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모습이네요. 윗지역에 아직까지 MSL의 본선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김민재 선수, 그리고 어느덧 세 번씩이나 진출을 했었던 한상봉 선수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프로게이머로 데뷔한 지 5년 차가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연차가 있는 선수인데 아직까지 MSL에 진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쉬움으로 남을 거예요. 네. 나이도 적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 사실, 신인들의 나이를 들어보면은 20살, 21살만 돼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네. 23살이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넌 몇 살이야, 그러면? 아, 몇 살인데? 형. 네.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옛날에. 네.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네. 예전엔 그랬었습니다. 네,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예, 예전에 이제 뭔가 경기 전에 퀸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네. 선수들이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 출발하고 말씀드리려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테란들이 저그를 상대로 이제 배틀 크루저를 슬슬 쓰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것도 이제 많은 선수가 쓰기 시작한 그런 어떤 시점이 그 이성훈 선수의 예. 플레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플레이가 또 그만큼 효용성이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다른 선수도 이제 이제는 저그전에서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건데 퀸도 이제 유행처럼 되기 위해서는 이재동 선수가 앞으로 펼쳐질 경기에서 여러 번 사용을 해서 성과를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또 적의 색다른 카드로 활용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선수 네. 이제 벤치마킹을 하겠죠. 예. 그 얘기를 했다가 이제 다른 그런 종족에서는 안 쓰는 유닛이 뭐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스카웃 얘기했다가 강민 해설이 아니죠 그거는 이러고 발끈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유닛의 비용이라든지 그런 활용적인 면에서 네. 사실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만 예. 주고요. 예,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퀸은 하나만 있어도 인스네어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컨트롤을 묶어놓고 러커로 한순간에 긁어서 없애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스카우트를 통해서 상대방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유닛의 목적 자체는 사실 스카우트는 정찰 유닛이에요. 예. 정찰병이기 때문에 참 맞지가 않죠. 정찰병이 상대의 네. 길을 확 무너뜨린다는 것이요. 심리적인 네.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네. 역효과를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뽑아서 상대방을 길을 죽이기 위해서 뽑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 스카웃 뽑은 거에 분노를 느껴서 네. 더욱더 경기에 집중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겠죠. 자, 앞마당 네. 먹었고. 자, 네. SS 가져가고 있고 캐논 하나 소환하고 있습니다. 방금 네. 프로브도 미네랄, 자신의 앞마당 미네랄을 찍었더라면은 살 수 있었을 텐데 미네랄을 찍지 않고 예. 사망했어요. 예. 죽고 나오다가 이제 네. 또 중간에 한번 다시 죽었죠. 네. 자, 이게 2개까지. 예, 어느 정도 모이면은 이제 막네요. 예, 그래도 막네요. 예. 항상 뭔가 들어갈 듯한 그런 태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상봉 네. 선수는 예. 예, 그 전에 또 입구 쪽에 오기 전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 아, 캐논. 캐논 이거 밖에 나와. 하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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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나는데. 한상봉 선수입니다. 이게 바로. 예. 야.
예, 맞기는 맞는데요. 예, 예, 예. 예. 문제는 앞선 캐논이 하나가 깨졌고 두 개까지 깨졌기 때문에 또 지어야 된다라는 자원적 그렇죠. 소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자원적으로 두 배를 손해를 본 장사를 한 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거. 예. 저글링이 줄줄이 올라오면 적지 않아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프로브에게 미리 걸리지 않고 캐논에 잘 붙었죠. 예. 아, 이득 보는데 많이 보는데요. 상합니다. 안상범 선수의 정말 스타일이 나오는 저글링 인데요. 아, 누구냐 누구냐. 예, 친구가 왔어요. 네. 네. 네, 저글링 계속 올라옵니다. 캐논 하나. 지금 캐논 두 개 깨졌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캐논 안 짓고 이러면 또 달려들 수 있으니까 안전한 위치에다가 캐논 하나 더 짓고 질럿 하나를 기다려야 돼요. 자, 스피드업도 안 된 저글링들이 열심히 네. 뻘뻘이면서 옵니다. 자, 캐논 하나 더. 예. 지금 피해가 정말 막심한 겁니다. 네. 원래는 본진 쪽에서 파일러 하나가 다시 들어가줘야 되고 이제는 뭐, 넘어가줘야 되는 테크트리 그런 시점에서 아 계속 넘어가고 네 많이 엉켰는데요. 아 사이버네스트 4가 올라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정말 심하게 엉켰습니다. 예. 자 계속 자극을 좀 줍니다. 예. 저글링이 뒤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한상봉 선수. 아 여기 해처리까지 다 저글링이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드론 뽑고 레어 누르고 이런 다음에는 그러니까 저글링을 좀 안전하게 쓸 수 있을 만한 예. 시점에는 조금 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겠고 아 질럿 하나가 이제는 아 나왔고 캐논 두 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진 않네요. 정찰만 끊어주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예. 있습니다. 초반에 겁줄만큼 피해줄만큼 예. 다준 한상범 선수.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이득이냐면은 네. 사실 저글링 육저글링 뽑지 않고 드론을 뽑든지 육저글링을 뽑아도 저그의 테크트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쭉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프로토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방금 피해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분명히 테크트리가 쭉쭉 올라갔을 텐데 그 피해 때문에 테크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테크가 올라가지 못하면 저그한테 불리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그가 정찰도 일단은 프로브 정찰도 끊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히드라를 모아서 나올지 뭘 할지 그렇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고 예, 공중이네요. 예, 레어테크 이후에 이제 스파이어인데 예. 일단 저그는 정상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지금 정상대로 가지 못하고 좀 엉켰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스파이어를 짓고 있는데 이제 코어도 완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코어가 네. 나올 때쯤 되면은 스파이어 터져가지고 스콜지라든지 미탈스크가 찍힐 거예요. 네. 자 지금 전문쪽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본진의 캐논 공사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이제 올리고 프로브 계속 내보내면서 아, 상대방이 또 한상봉 선수가 히드라 위주로 모아가지고 오지 않을까 혹은 저글링을 얼마나 뽑았을까 아, 계속해서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자 한상봉 선수 부지런히 꾹꾹 눌러주고 있네요. 네. 자, 들어도 확실히 충원이 됐고. 지금 보이는 발전 자체, 이 차이가 바로 처음에 그런 피해의 차이예요. 한상봉 네. 선수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대로 올라갔어요. 그 저글링으로 인해 스테크트리 네. 자체가 무너진 건 없었습니다. 네. 예. 원래는 지금 이 타이밍에 저그가 해처리를 짓기 위해서 아, 다른 곳에다가, 그러니까 해처리를 짓거든요. 그런데 네. 해처리 안 짓고 라바를 모았다는 것은 뮤탈스크를 써서 끝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원래는 저기 중립 확장 지역의 옆에다가 바로 해처리 짓고 앞마당에다 짓고 해서 오해처리를 만들어요. 네. 예. 자, 발견을 했습니다. 이 뮤탈스크 찍혔어요. 다행입니다. 프로브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했기에 망정이지. 네. 확인 못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앞마당 개수를 채취하지 않으면 오해처리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상황에 맞춰서 한상봉 선수는 즉흥적으로 플레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뮤탈스가 날아가고 있는데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뮤탈스 뒤쪽부터 해가지고 자, 캐논은 소환이 이제 되고 있는데 네. 하나 가까스로 딱 와서 뮤탈스가 바라볼 때 하나 네. 겨우 소환이 될까 말까거든요, 지금. 아, 그나마 정말 프로브로 정찰을 했기 때문에 캐논이 올라간 것인데 그것도 빠르지는 않고요. 예.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퍼세가 딱 떨어지는 순간 아 이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엉켰는데요. 완전히 엉켰는데요. 김민재 선수 본선 진출. 랠리 포인트 찍어놓고 뮤탈리스트와 스콜지 계속 보내주면은 본진 지역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네. 해처리까지 지어만들 갈길 멀어지고 바빠 죽겠는데 해처리까지 지어만들은 김민재 선수 예. 쫓기고 있는 커세어. 예, 커세어 위치도 뺏겼고 캐논이 안 지어지면 커세어가 배터리를 지어도 계속 쫓겨다닐 수밖에는 없어요. 가봅니다. 그렇죠. 지금 가봅니다가 미약하죠. 네. 이 타이밍에 다크트플러라든지 다크트플러죠. 다크트플러가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주면 그다마 역전의 그런 발파 희망을 마련해 볼 수가 있는데 테크트 자체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예. 질럿은 미약하죠. 네. 김민재 선수의 본질을 잡아왔는데 체력이 풀이었던 커세어가 떨어졌어요. 잠깐 빼면 됩니다. 지금 그 김민재 선수 이거 대기 중이라면 미약해요. 네. 이거 본질을 올리게 되면은 아
답이 없어지는데요. 네. 드라곤 찍고 커세어 계속 모아서 어쨌든 캐를 완성시킨 상황에서 바깥으로 버텨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버티지도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자, 드라곤 혼자, 예. 드라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데요. 아, 그래도 한성구 선수가 루탈리스크 계속 찍어주지 않고 발전하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네. 예, 해철이 추가에다가 해철이 추가를 하네요. 분명히 예. 루탈리스크 계속 오게 되면은 더 유리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유리함이 있다는 예. 겁니다. 충원이 약간 늦었네요. 해철이 하나 줄이면서 계속 뮤탈리스크가 둘둘씩만 와도 그러니까 한 번에 올 때 네 개씩 이렇게 안 오고 둘둘씩만 와도 사실 막 힘들었거든요. 네. 자, 충전해가면서 네.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계속 나눠서 날개짓 하고 해놓으로 빠져주고요. 네. 예. 둘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도 툭 때려주고 빠지고 예. 그러면서 해처리를 어쨌든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다른 변경으로 와도 됩니다. 자, 이제 뉴타로 꼭 찍어주기 연습하면 되겠네요. 네. 프로브를 하나씩 하나씩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은 이제 경종이 바뀌어서 옵니다. 히드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네요. 네. 참 한상봉 선수스러워서 예.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온 건지 사실 안 들어가는 저그위저도 그 타이밍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글링으로요, 초반에. 예. 자, 예. 의뢰, 사실 캐논 그렇게 지어졌으면은 프로그램 맞겠지 하고 그 스피드업도 안 된 걸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서 어쨌든 틈을 보고, 틈을 보려고 했다라는 것이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그렇죠. 아까 돌아가고 네. 코어가 드라고 사거리만 아니라 이제 공유력이었어요. 그래서. 네. 뮤탈리스크 잠깐 쫓겼습니다. 네. 하지만 뮤탈리스크에서 체제가 바뀌었어요. 예. 예 뮤탈리스크가 막혀도 상관없는 해처리를 다수 확보를 하는 이런 체제로 바뀌었고 멀티도 하면서 히드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버로드 스피드업 되고 막 이러면은 예, 이거는 앞마당에서 템플러라든가 혹은 리버 이런 게 없으면은 못 막습니다.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추가되지 않는 것을 보고 김민재 선수가 사실 예상을 했겠습니다만은 자원적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 이 캐논 라인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프로그램이 또 다시 전체 동원됐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있고요. 아, 예. 아, 김민재 선수 너무 아깝네요. 예, 뭐 김민재 선수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 뭐 딱히 그렇게 실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상대의 그런 공격적인 지트 선수를 만났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네요. 예. 자, 그래서 정말 이 김민재 선수는 MSL 본선과 이렇게 인연이 안 닿네요. 또 네. 아, 예선에서는 좋은 모습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만은 이 김민재 선수 본선 무대에서 이상하게 좀 경직도 있고 이상한 곳에서 실수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 한상봉 선수에게 풀리고 말았습니다. 예. 오늘 문성진 선수님도 그렇고 한상봉 선수도 그렇고 캐논 라인에 오늘 한 매치가 돼요. 김민재 선수. 자, 이렇게 해서 패자 버전이 끝났고요. 이 잠시 후는 마지막 경기. 자, 그래도 무조건 저거는 7이 됩니다. 그게 문성진이 될지 한상봉이 될지 잠시 후에 최종전 아테나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